자, 할렐루야. 아멘. 아, 2019년 12월에 우리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과 근데 매일 이 주일에 주일 성사하면서 교회 들어올 때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님이 또 저 주의종을 세워서 저 입술을 사용하여서 어떤 은혜를 내줄까 하고 그런 기대감에 들어오는 게 교회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해서 쉬면서 어디든 이렇게 발걸음 다 들어가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게 나한테 와서 은혜를 주실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에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보실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편 126편 전체를 한번 읽읍시다. 5절에서 6절이지만 우리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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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아멘. 자,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온 그 감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을 흘릴 정도면 이 감동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벅차오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는 이미 눈물샘이 치솟아 나올 때는 이미 가슴이 벅차올 거가 이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막 울먹울먹 대면서 가슴이 벅찬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가족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못 봐 있을 때 그 그리움 있잖아요. 그리움을 억제하면서 눈물 보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니까. 이럴 때 그때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이 막 벅차오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을 때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또한 뭐가 그리웠거나 저처럼 그림을 때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근데 또 뭐가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막 그 하고 싶다는 그 뭐라 그럴까 욕망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좀 주세요. 앙앙앙 그러다 울다 보면은 뭐예요? 달라달라 되잖아요. 우는 아이 젖 준다. 그리고 우는 아이 사탕 하나라도 더 물려준다. 아마 바로 이런 눈물에 여러 모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눈물을 흘릴 때 오늘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봤어요. 이유를 봤더니 자, 눅눅하고 축축한 이런 곳이 있어요. 자, 그곳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눅눅하고 축축하고 습기지고 이런 곳에는 따뜻한 강렬한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햇빛을 내려주는 것도 누구시에요?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햇살을 받아서 눅눅한 것, 축축한 것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너무도 이 추수할 때를 보면 비가 안 내리면 안 내죠. 비가 안 내리면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곡식이 익을 수가 없어요. 과일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자, 그러한 마르고 척박한 곳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센 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능하는 일만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힘든 가운데 씨를 뿌리고 갔을 때 곡식의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죠. Trust, 신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뢰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이 신뢰감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전체로 인해서 우리가 찾고 또 찾고 읽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출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126편 전체를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역사입니다. 포로 생활을 진탕하고 있다가 이 해방된 그 느낌. 자, 어느 곳에 묶여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럴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춤을 춥니다. 기뻐가지고, 아, 이 얼마나,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왔는지 이들이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랬어요. 오죽했으면. 이게 사실이냐? 이게 현실이냐? 이게 꿈과 꿈 아니냐? 혹시 막 찍어볼 거 아닙니까? 어? 바로 이러듯이 내가 상상지 못했던, 정말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라 왕을 하나님이 입술을 비틀어 시키셔가지고 해방을 시켜라 이래가지고 어느 날 선포를 합니다. 해방됨을 선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고 있던 이방 민족들, 바벨론 민족들은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까요?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온도 차이가 달라요. 아, 저들이 뭐 기쁘던 뭐 참 신기한 일도 벌어졌네. 영원한 노예가 될 줄 알았더니 쟤네들에게도 해방의 민족이 오는구나. 어? 오, 그 해방의 시간이 왔네. 그리고 덤덤하게 여겼지만 이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쁨은 말도 마트 못할 정도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꿈꾸는 것 같다 또다 할 정도의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에 일어나지 못했던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바벨론의 백성들은 누가 저렇게도 좋은가 보다 한 정도예요. 우리는 펄펄 뛰면서 좋아하지만 그냥 좋은가 보다.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은 어떤 감각이냐면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을 찾게 돼요. 아, 나도 미라클 그러잖아요. 아, 나도 기적의 맛을 좀 봤으면. 아, 저 자가 분명히 죽을 사람이다. 야, 하나님을 찾진 않지만 정말 기적이 내게도 기적이 있다면 저 아픈 환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참 그렇다 라고 하면서 바라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때 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릎 꿇어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다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점술가, 복술가 막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있는 잡신들, 여러 신들에게 막 바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모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해결되는 역사를 쭉 역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 너희 신은 우리 신은 할 수가 없는데 네 신은 하네. 그게 하나님의 신이냐? 이러고 막 묻는 그러한 것에 또 하나님의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이런 자들이 있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오지만 회개를 했나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구경꾼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차이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경꾼이 아니고 그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네들은 하나님의 믿는 신뢰가 아니고 잡신도 믿었다가 또 어떤 인간의 힘도 믿었다가 천역의 힘이죠. 여러 가지로 믿고 달려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지조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방인들이 단순한 구경꾼에 불과하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왔을까요? 천천히 걸어왔을까요? 고향으로 가라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혹시나 뒤에서 또 잡을까? 야, 나도 취소한다. 노예 다시 해라. 가지고 붙들을까봐. 막 뛰어왔을 거야.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우리 고향은 어떻게 돼 있을까? 내 집은 어떻게 돼 있을까? 내 친족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막 궁금한 마음에 막 뛰어왔을 거야.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고향이 그리워. 내 가족이 그리워.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 뒤통수에는 모든 게 감사와 충만과 찬양의 충만으로 막 달려왔을 것입니다. 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한 분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매 삶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의 역사 아래 우리는 큰 기쁨 아래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타향살이 하다가 오늘도 내 고향 아래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떡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깨끗함에 씻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찾아오는 내 본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자가 되세요. 아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를 구속시켜 주신 자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매일 우리 기적 가운데 같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충만함으로 그분의 자식으로서의 본고기가 될 수 있는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순간 그 순간을 뺏겨요. 영혼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철두철미한 그 정신력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거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내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 한 분. 이거를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세가 벌써 예수는 나의 신랑이시요 바로 그 신부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지. 저 여러분은 신부이심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고향으로 왔어요. 제가 왔는데 생활이 편할까요? 그 고향을 다 떠나와가지고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내 고향을 누가 살폈겠어요? 아무도 살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내 고향을 개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축해야 되고 다시 쓸고 닦고 먼지 있는데 곰팡이 쓰는데 다 닦아내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밥갈이 누가 했겠어요? 아, 다 노예생활 갔으니 아무도 못했으니 밥갈이 다시 해야 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나는 자유의 몸이 돼서 왔지만 나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될 때까지는. 바로 이러듯이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는 시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제는 다시 내 가나안 땅으로 나의 고향으로 돌려주신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자마자 풍성한 것이 없으니 그걸 만들려고 뛰어다니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형제들이 또 다 넘어왔을까요? 바벨론에서 못 넘어 형제들도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형제들도 있고
상황적으로 한꺼번에 쫙 나왔다가 쫙 입력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씩 오는 그 단계 속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들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형제자매들 기도하고 주변 지인들 기도하고 맨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풍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할 거 아니에요. 다 이래야 되니까 풍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무겁고 이런 모든 짐들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아직 남아서 못 돌아온 형제자매들 건강 지켜주시고 돌아오게끔 해주시고 길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습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기도 막 하면서 아버지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와 같은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가 저 이방인 우상국가에 노예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끔씩 벌 주세요. 그렇게 이방국가에 잡히겠고 그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고 너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국가의 침략, 우상국가가 침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로 만들어주십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즉각 방향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었을 때 자기들이 흘린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될까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제가 맨날 며칠 날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모시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내를 주시고 돈도 팡팡 내려주시고 제가 그러면 빵빵 날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듣기도 해요. 대부분 보면은 아버지, 제 사업이 열어지면 제가 11조를 얼마하고 10의 2조를 바치고 막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나는 네가 돈을 얼마나 한다는 상관이 없어. 그 돈도 내가 주는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줘야 니네들도 싫어 달리지. 자,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어떤 모양으로 했든 간에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아이고, 이쁜 내 자식들. 저런 마음을 있네 하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점치러 가가지고 맨날 몇 시에 뭐가 좀 될까요? 뭐 이러는지. 또 인간 같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수단에 넘어가서 남을 죽여도 같이 살리는 역사가 아닌데 남을 죽여가면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비리적인 부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간 하나님도 그것도 체크하고 계십니다. 야, 너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갔다. 네 목숨 다 뺏기고, 내 영혼 다 뺏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침략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우리는 세상 살다가 사기를 맞고 그러는지 몰라요. 사기 왜 당할까요? 우리가 그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나도 혹시 좀 뭐가 좀 풀려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뒤를 주변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좀 세밀해, 인생에 살면서 세밀해야 될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달려나가는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풍성한 땅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랬을 때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리 울면서 막 기쁘던 슬프던 막 씨를 뿌려. 그 기도의 씨를 막 뿌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너무도 울고만 앉아있어. 울고 나갈 생각을 안 해. 씨를 따가서 막 울다가 씨 뿌릴 때를 못 쳐. 울기만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울면서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다면서 매 허건다 우구만 있어 나가 있어. 씨도 뿌리러 가야죠. 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템포는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으면은 씨를 뿌리러 나갈 때가 있고, 또한 두들길 때가 있고 물 퍼서 날릴 때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 때를 잘 맞추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급하다고 해서 빨리 내가 달려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일이 급할수록 옳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찾아야 돼요. 찾고서 급히 움직이는 곳에 분명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원인 파악과 함께 계획적으로 다 세우고 나갔을 때 안 늦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늦어요. 이러한 옳은 길을 찾는 습성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할 씨, 그걸 알아야 되겠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각자 개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할 씨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씨를 뿌릴 것인가? 눈물로 내가 진짜 뿌려야 될 씨. 제일 먼저 뭘까요? 내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회개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쉬어둬야 될 것입니다.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수 짓고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내 죄를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웃, 내 이웃 사람들 어? 나를 떠난 그러면 뭐 가족도 포함되고 다 돼 있죠. 가족, 형제, 자매 또 뭐 이웃의 지인들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눈물로 내가 뿌리는 씨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했을 때 언젠가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한 7, 8년이 지나서 그 나타나더라 말 한마디 안 하고 어? 했더니 바로 이러한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들 이렇게 봐요. 근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 보면서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그래도 나는 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읍조아리고 조금이나마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떠올라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한 기도도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기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랬을 때 엄청난 기쁨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요즘 교회들이 고난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교회 전도가 안 돼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진정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왜냐?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돼. 교회는 어느 곳이 되었든 생겨나야 돼. 생겨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됐기 때문에 많은 숫자 부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사명을 듣다면 교회 세워서 한 영혼을 세우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곳에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거 형식적인 거 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세워야 될 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 저 강단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때 우리의 건강함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강단은 말씀이 선포될 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바르게 증거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기도하며 그곳의 말씀의 꼴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주 그 주역사 앞에 영화로움과 우리가 성화로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뿌려야 할 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불며 그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리고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역사에 욥 나오죠. 요셉 나오죠. 다윗 나오죠. 이런 뭐 신약에는 사도들 나오죠. 이러듯이 이들이 전부 다 기쁨만 겪고 다녔나요? 슬픔, 순교, 목숨 다 걸었어요. 목숨 다 내놓고 슬픔을 겪었어요. 그 이후에 온 곡식단을 거둔 게 무엇이나요?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이 결과까지 오게 된 초래의 길이었어요. 바로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숨과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이 다 기쁨의 이 곡식에 단을 뿌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생명 가운데 서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평강 아래로 하나님 나를 인쳐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그 다른 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왜 애통할 때 같은 위로를 받을 것이냐? 긍휼함으로 시작해서 긍휼함으로 맺기까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의 손길 아래 매일의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신뢰하면서 매일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걷어들여오는 그러한 심부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12월 2019년도 이제 다 보내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수확을 거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